어디서 오셨죠? 서울서 오신 거예요? 서울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판교에서요. 판교에서? 농사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아니,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고. 아, 그러시군요. 어쩐지 좀 도시빌이 난다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들 다 농부들인데, 예, 이렇게 예, 도시인다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도시 농부들도 농부다운 면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돌발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 면에서 두 분한테 녹토미 한 번만 드리세요. 네. 톨미의 주비는 나와야죠. 나 이분의 존재감을 사실 잘 몰랐어요. 논산리 대표되는 답산 박민숙 선생님입니다. 노원도시농업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지평 이호수 선생은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이분이 내세우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빗물이라고 하지 말자. 하늘물이라고 그러자. 빗물하니까 버리는 물이 되는 거고 하늘물하니까 얘를 어찌 됐든 간에 대접을 하자 인간이. 그래서 물을 아껴 쓰는 운동, 빗물을 활용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국회를 움직여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분이에요. 시민이. 근데 이 물관리법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물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서 불안을 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물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 이것만 알았어요. 근데 땅 속에 있는 물은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압력의 영향을 받아서 논에 있는 물이 산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산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분이 우리나라 그런 면에서 논을 살리고 논 생태를 살리는 운동가 전에 진정한 물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의 웅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무릎을 치게 되십니다. 무려 16년 동안 논생태, 논살림 운동을 해오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분의 가치를 몰랐어요. 최근에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토종벼 농사를 짓는데 가장 1등 공신이 물론 우리 정용섭 선생님도 있지만 정용섭 선생님 뒤에서 모든 것을 물을 얼만큼 대야 된다, 넣다 빼는 시점이 언제다 이런 거 가지고 사랑설레하고 막 싸우고 별짓 다 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걸 주도했던. 그리고 논생태라는 거 여러분 알게 되면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먹는 밥 한 그릇에 올챙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박 선생님? 35마리가 들어가 있대요. 밥 한 그릇에. 이런 거 모든 과학적 팩트를 밝혀내고 그걸 국민들한테 설득시키는 운동을 해왔어요. 무려 16년 동안 누가 돈도 안 주는데 미쳤죠. 자, 우리 논생태 운동을 하는 논살림팀의 답산 박내숙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자, 답산이란 말이 뭐냐? 답산은 여러분들 논답자예요. 산은 마늘 산자입니다. 마늘은 뭐예요?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이하면 논에 있는 곰, 논곰을 얘기합니다. 논곰이었기 때문에 16년 동안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일을 자청을 해서 이 단체를 이끌고 논생태 운동을 해온 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논산림 운동을 하시는 논산림 대표, 논곰 답산 박민숙 선생의 특강을 청해서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소로리를 방문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제가 소로리 주민들과 함께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저를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임원경제지 회원분들하고 씨앗도 소만하고 저희 논산림원들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관사 하다 보니 소개를 안 하지 않았었을까. 그런데 사실 논에 물대는 일 여기 정 선생님이 물론 다 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청주에는 저희 생산자님들 도움이 없었으면 좀 어렵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에 저희 한살림 논살림팀 생산자님들이 여기에도 좀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함께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산림원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네. 태어나?
회원님도 눈살림원이지만 네, 저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처음에 소롤이 왔었을 때는 갑자기 일곱 종류의 씨앗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이 씨앗에 대한 정보도 없었어요. 와 있길래 봤더니 그나마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품종이 여섯 품종, 하나는 전혀 모르는 품종. 얘를 어떻게 해야지 되나, 얘는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지 되나, 거기서부터 고민이 됐고요. 이 땅에 대한 평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저 그림은 와 있는 품종의 씨앗의 양을 가지고 조절을 해서 패턴 그림을 그렸었고요. 정선생님이 기계는 일직선밖에 못 가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옛날에 다랭이 논이 갖고 있었던 의미가 있다, 그러니 다랭이 논의 곡선을 조금 활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에 곡선 패턴을 이용해서 저희 논살림원들이 정말 그 곡선 부분은 손보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기 사진에 있는 여러 모양들이 그려진, 여기도 보면 붉은 매와 녹토미 사이가 곡선인 게 보이시죠? 네, 저기가 논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논둑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저 논둑 아니고요. 같은 논 안에서 패턴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저희 논살림원들이 많이 수고를 했어요. 오늘 소로리에서 이렇게 강의 아닌 강의, 무엇을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런데 시간은 얼마나 주시나? 뭐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여기 시간을 딱 보니 나한테 20분 배정됐겠군. 20분 가지고 뭐 원고를 쓸 수도 없는 거고 무슨 얘기를 드려야 할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쌀을 드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얘기, 논이 얼마나 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논 생태 얘기만 오늘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앉아서 석 달 열흘을 논하고 얘기를, 논의 가치나 아니면 논생물 아니면 여러 가지 벼의 일생들 이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석 달 열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프린트몰 사이에다가 생명도 밥도 논이 준 선물이라고 하는 리플렛을 놔드렸어요. 이걸 빅쇼에서 활용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오신 분들인데 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그림으로라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장 딱 보면은 밥그릇에 뭔가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죠. 네, 저희 밥그릇이 밥 알만 있는 게 눈에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내면 안에는 생산자의 수고로움도 있고 생태계에 있는 여러 생물들의 감사한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은 생명 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생명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감을 못 잡으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얘기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밥그릇 속에 있는 생태계의 그림이 사실 한정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논에는 몇 종류나 되는 생물이 살까요? 여기 잠깐만요. 25종이요. 그림 속에 25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나요? 더 그려졌을 텐데요. 활짝 피면은 아마 거기에 그림은 더 많았을 건데, 눈치 빠른 사람 막 샜을까요? 네. 저희, 사실은 논 생태를 조사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남산을에서 논을 습지로 인정받기 위해서 논 생태계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은 사실 그 생태계를 이용해서 논농사를 지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동안 너무 간과한 거죠. 과학의 기술에 너무나 의존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그걸 복원을 해보자 합니다. 다시 복원하는 차원에서 생태계와 함께 가는 논농사 방법들도 같이 가야지 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2008년에 남산에 보고를 했던, 그때 당시에는 600종이 안 된 보고를 했었었고요. 2014년에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때 보고한 자료에는 600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6천 종 정도를 보고를 했어요. 우리하고 일본이 생태계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일본도 거의 벼농사로서는 거의 같은 위도상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거의 유사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보고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정말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는 아직 분류학자가 논생태에 붙어있지 않아요. 저처럼 우리 논산림원들처럼 생태계를 하던 사람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저희들 보고 우리 민들레 아시죠? 민들레 종류를 구분하라 그러면 논산림 보고 구분하라고 몇 종 정도 구분을 하냐면 네 종 정도를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12종류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분류학 차원에서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류학자가 붙지 않은 생태학자가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논생물을 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논생태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우리나라의 총 있는 인구라고 해서 1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논생물 하시는 분들 다 모여 해도 여기 와 계신 분들보다 인원이 적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생태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논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어요. 600종류가 넘게 살거든요. 당장 우리 조상들이 활용했었던 걸 한번 볼까요? 우리 며칠 전에 둔벙에서 뭘 잡았냐면 새뱅이라고 하는 걸 잡았어요. 새뱅이 아시나요? 민물새우. 네, 민물새우. 옛날 민물새우 가지고 뭐 해 먹었었죠? 민물새우 가지고 토화젓. 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토화젓 담아서 많이 여름날 짭짤하게 담아서 단백질 부족하던 시절에 그걸 단백질로 충분히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토화젓 요즘 구경하기 힘드시죠? 네. 토화도 구경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기 둔봉 하나를 사놨더니 한번 풀면 거기서 예, 새벽이가 한 5-6마리 한번 풀 때마다 5-6마리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신 분들 조금 더 둔봉에 한번 손을 넣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실 가을에 이때 정도면 추수가 끝나고 이때 가을에 물 빠진 논에 물 고랑 살짝 있는 곳에 물 맞고 퍼서 뭐 잡았죠? 미꾸라지 잡았죠. 가을에 잡는 미꾸라지. 그래 가을에 먹는 고기였었죠. 그래서 추어탕이 된 거죠. 가을에 먹는 가을 출자. 그래서 추어탕이 바로 논에서 살았던 이 생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네 부족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단백질까지도 사실 논에서 보급을 했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충분히 논 하나만 가지고도 단백질도 섭취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제 된 것부터인가 이게 양식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함께 가야 하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함께 가야 할 생물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살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밥 한 그릇을 갖다가 만드는 공간이 밥 한 그릇 만드는 공간이 벼 세 폭이에요. 벼 세 폭이면은 밥 한 그릇이다라고 대충적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소로리 같은 경우는 두 폭이니까 밥 한 그릇 됐어요. 소로리의 풍년이었죠. 네, 다른 데는 다 흉년인데 소로리만 풍년이었어요. 멋지고. 네, 근데 마지막에 저쪽에 상춘고택 앞쪽에 있는 여러 종들이 좀 쓰러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소확량이 없었지만 이 다랭이 쪽은 확실히 다랭이라고 하는 이 특성상 예, 바람길이 조금 그렇게 거세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랭이 논들은 벼가 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약간 병이 들기는 했어요. 목도열병이 와서 불금해 같은 경우는 많이 사실 죽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폭이면 밥 한 그릇 나오는 정도의 수확량을 가졌는데요. 벼 세 폭이면 벼와 벼 사이가 약 15cm, 16cm 간격으로 벼를 심어요. 그러면 세 폭이면 50cm 정도 되겠죠. 그래서 20cm에 50cm 쿼드라트라고 하는 도구로 저희가 네,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생물체 개수를 하나하나 셉니다. 정말 5명이 붙어서 세도
보통 3시간, 4시간을 새야 할 만큼 생물이 많이 살아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내도 되죠? 네, 내세요. 네. 이 밥 한 그릇에서 딱 한 번에, 코드로 딱 한 번에 찍으면 나올 수 있는 생물의 개체 수는 몇 마리나 될까요? 통밥, 완전히 통밥. 완전히 통밥이죠. 몇 마리나 될까요? 2,000마리요. 2,000마리요. 세다, 세다. 조금 더 써보시죠. 자, 더 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5,000. 만. 네, 만에서 5,000 사이. 이 유기재배를 한 지 얼마 됐는가가 바로 저희가 생태조사하면 바로 나옵니다. 유기재배 조사를 해보면, 유기재배 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약 3,000마리 정도로 줄고요. 저기도 와 계시는 우리 생산자님 노는 가서 세면 만 마리 나옵니다. 조례님, 근원 몇 년 차 유기재배 논인가요? 한살림 생산자 지사 네. 임정래 선생님 인근에서 토종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네, 임정래님이 토종씨앗으로 농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 논이 8년차 유기재배 논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만마리 나왔습니다. 후드란트 딱 한번 찍어서 그 안에 있는 실지렁이 세고 물벼룩 세고 이렇게 해서 세는 게 만마리가 나왔어요. 그러니 뭐 3,000마리, 5,000마리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 다 맞추신 거예요. 다 맞추셨는데 가장 적절하게 그래도 만만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조금 있다가 네, 사랑가만히 저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만마리 한 번 찍었을 때 만마리예요. 그런데 물벼룩 같은 경우는 주기가 굉장히 짧죠. 네, 보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밥 한 그릇 나오는데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의 생명이 살아요. 우리가 일본 자료예요. 이건 그 제가 드렸던 리플렛에서 보면 밥 한 그릇에 올챙이 35마리. 올챙이 35마리가 이 안에 어떻게 사냐? 못 산다. 절대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물을 넣으면 산개구리가 와서 알을 납니다. 산개구리가 와서 한 50cm, 20cm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정도 크기 넓이죠? 이 정도 넓이에다가 5마리 정도는 충분히 낳고도 가죠. 5마리 정도. 그리고 나면 산개구리가 개구리 돼서 나갈 때쯤 이제 꼬랑지가 막 나오면 그때 옴개구리가 와요. 그래서 옴개구리가 와서 알을 낳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무당개구리가 와서 알을 낳고 가요. 그러고 나면 참개구리가 와서 알을 낳고 갑니다. 그 다음 청개구리나 맹꽁이가 조금 더 환경이 좋은 데는 2월달에 도롱뇽도 와서 더 가죠. 네, 우리 내년에는 정말 3월달부터 조사를 해야지 되는데 다랭이 논이 물이 항상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롱뇽이 살아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롱뇽이 만약 살아있으면 2월말 3월달부터 알을 와서 낳고 가겠죠. 네, 청개구리는 두 번 정도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일곱, 여덟 번 정도 알을 낳고 가기 때문에 한 마리 요 공간에 5마리씩만 키우면 35마리 키우는 거죠. 올챙이 35마리 밖공기에 다 보면 3분의 1 정도 이상 타죠. 그런데 제가 논의 생물이 아까 약 600종 정도 산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기 때문에 개구리가 크는 동안에 올챙이가 먹을 수 있는 먹이와 올챙이를 잡아먹는 먹이와 이런 것들이 혼돈해 있는 거죠. 사실 그 안에 우리 밥 한 그릇도 만들려면 밥 한 그릇만큼의 생물이 살아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유기물 준 거 먹고 싸고 그 먹고 싼 똥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온이 되고 이래서 벼가 빨아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유기물 아무리 뿌려 많이 좋은 걸 뿌려줘도 이걸 분해할 수 있는 분해자가 같이 안 들어가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걸 분해해줄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논에 사는 미생물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미생물은 그럼 몇 종이나 다 생물은 아까 눈에 보이는 생물 소동물 이상은 약 600종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는 미생물은 몇 종 정도나 될까요? 이것도 마구 던지는 겁니다. 자, 누가 혹시 우리나라에 사는 논의 미생물은 어느 정도나 될까? 아까 그 생물들이 막 씹어서 똥을 쌌어요. 그 똥을 다시 한 번 더 분해해서 이온시켜줄 이 미생물은 몇 종류나 살까요? 1억.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마리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종류를 물었습니다. 몇 종? 자, 세계적으로 지금 미생물이 1만 종밖에 지금 밝혀진 바가 없죠. 네. 토양학 하시는 분. 10만 종. 조금만,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쓰시죠. 유사하긴 한데 너무 가셨습니다. 네. 약 68만 종이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이건 농진청에서 우리가 미생물이 만 종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분양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DNA 조사를 한 거예요. DNA 조사에 68만 종에 해당되는 DNA가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논은 미생물의 부고고 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생물들, 이 분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는 것이 정말 생태 농업인데 그 키워주는데 이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게끔 잘 도와주는 게 소독물들인 거죠. 유기적인 관계가 혼자 살아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님들이 아무리 걸음 주고 비료 말고요. 걸음을 아무리 줘도 미생물 없으면 분해가 안 됩니다. 이 분해할 수 있도록 소독물에 잘게 씹어서 똥 싸고 이 똥에 미생물이 같이 번식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의 이온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소똥물이 아니라 소동물, 작은 동물. 아, 소똥물이로 들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소똥물이 지금 몇 종, 이게 1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없어서 지금 외국으로부터 지금 수입하고 있는 보건 차원에서 수입하고 있는 소똥물이 말고요. 소동물. 그래서 뭐냐면 물벼루, 실지렁이, 깔따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천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천에서 만나면. 이런 것들은 하천에서 만나면. 소동물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벼루, 깔따구, 실지렁이. 하천에서 만나면. 그 하천은 썩었다고. 네. 그래서 그 하천을 다시 이렇게, 정비를 하죠. 사실. 정비를 할 게 아닌 거죠. 옛날 같았으면 정말 그 양분이 고이는 그 자리에 논을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즘은 식물을 심어서라도 그 양분을 다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는 있는데, 이게 수생식물의 역할인 거죠. 이 수생식물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정화를 잘하는 수생식물이 바로 벼였던 거죠. 우리 조상들은 슬기로 왔어요. 산에서 내려온 양분이 있는 이 물을 어느 정도 잡히는 곳에 질퍽질퍽하고 토탄층이 생기면 이곳에 바로 논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다랭이 논의 시작이고 계곡 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랭이 논과 계곡 논에 제일 먼저 물을 보존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었던 거고요. 여기에 많은 생물들이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벼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유기재배한 이 쌀들은 사실은 생명이에요. 밥도 생명도 논이 준 선물이라는 생명도 밥도 논이 준 선물이란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화학적인 약품이 첨가되면 바로 이 작은 소독물들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전멸을 해요. 네. 전멸하면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벼가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비료를 틀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죠. 근데 올해 저희 여기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가능해요. 이건 미생물이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가 반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나온 사실은 쌀은 생명입니다. 그냥 쌀이 아닙니다. 저희가 쌀 한 톨의 무게 0.02구나 이렇게 자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 유기재배 쌀을 먹는 건 생명을 먹는다.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유기재배 쌀들을 앞으로는 선호를 좀 해주시면 생명도 지키고 내 몸도 지키고 자연도 환경도 모두 지키는
환경 지킴이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지만 빨리 끝내라고 막 그러네요. 네, 다음에는 이 생물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내년 여름에 난 여기 논생태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우리 논사님 식구들이 와서 생물에 대한 얘기들을 아마 조목조목 다시 아이들과 체험하면서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